저는 오늘부터 이태리 여행을 3일 동안 같이 할 가이드 황연경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호텔이 바로 바티칸 뒤쪽에 있는 많은 수도원 건물, 바티칸 뭐 대학, 음악 대학 그런 게 이제 밀집되어져 있는 곳이 저희 이제 호텔 주 부근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여기가 이제 바티칸. 오늘 주일이 아침에 보니까 한 8시 뭐 이쯤에는 스페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출발하는지. 그래서 우리 호텔에만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지금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어디? 로마. 로마의 정복 당하고서 그다음부터 문명이란 게 글도 배우기 시작하고 영수증을 가지고 가서 보여주신 다음에 이제 맛을 선택을 하시고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는 테이블에 앉는 요금 그리고 그냥 서서 간단하게 드시는 요금이 법적으로 달라요. 어떤 분은 아니 이 사람도 커피 마시고 나도 커피 마셨는데 왜 나는 뭐 5유로 받고 이 사람은 1유로 받냐 바가지 씌웠다고 막 화를 내시는데요. 바가지 씌운 게 아니라 서서 먹는 요금하고 앉아서 먹는 서비스를 받으시는 요금이 법적으로 이렇게 달라진다. 대자 소자 이거 이게 아니라 앉아서 드셨냐 서서 드셨냐 이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니까 앉아서 드시면 서비스를 받고 좀 더 낭만적으로 이렇게 즐기실 수 있으니까 어디든지 로마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그렇게 테이블 요금을 받으니까 그걸 참고를 해가지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역사의 심장 부분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네, 우리 왼쪽 보시죠. 왼쪽 저 언덕. 저 언덕에서 로마가 탄생을 하게 돼요. 저 언덕이 기원전 753년 로마의 건국자 로물루스가 집을 지은 언덕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저 벤츠 타고 와서요. 여기 전망대 있는 데서 사진 찍는 시간도 가지시게 될 거예요. 당연히 황제가 선택한 언덕이니 로마가 7개 언덕에 건설됐대요. 우리가 지금 있는 곳도 언덕이에요. 언덕이고 저 팔라티노 언덕 뒤쪽으로도 언덕. 그래서 로마가 7개의 언덕에 건설되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낮은 곳 있잖아요. 낮은 곳은 축축하게 물이 고여있고 물이 흐르는 그런 지대였어요. 그래서 개관을 하고 나서야 그런 시설들을 이용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차 경기장은 대전차 경기장 나중에 저희가 벤츠 차량 타시고 이 뒤쪽에 와서 보시면서 설명 들으시고 사진도 찍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우리 지금 이제 버스에서 내리실 겁니다. 로마의 가장 중심지 로마 건국된 팔라티노 언덕을 중심으로 왼쪽의 언덕을 중심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들이 360도 빙 돌면서 건설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 저희가 구경하실 장소는 이 팔라티노 언덕 주변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우리는 벤츠 차량을 이용을 해가지고 9인승 미니밴이에요. 9인승 미니밴. 그래서 운전자들의 서비스를 받으시면서 우리 8분씩 나눠서 이제 탑승을 하시고 동해번쩍, 서해번쩍, 로마 다 걸어서 볼 수 없는 동네거든요. 이어진 야외 박물관이라는 걸 오늘 콜로세오가 보이기 시작하네요. 저희 오전에는 입장하시는 곳은 없어요. 다 야외 관람이에요. 그래서 콜로세오도 야외에서 이렇게 관람을 하실 겁니다. 우선은 여기에서 버스를 내리시면요. 저희는 이 버스를 언제 만나느냐? 모든 투어가 다 끝나고 저녁 식당 갈 때. 저녁 식당 갈 때 만나실 거예요. 중간에 만나지 않습니다. 저희 벤츠 차량을 타고 시내 투어 하신 다음에 바티칸 바로 옆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하시고 걸어서 바티칸을 가실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다 구경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저녁 식당 가실 때 버스 만날 거니까 그때까지 필요한 거 가지고 내리시고 지금부터 수신기 착용하세요. 귀에 끼시고 엄청 크다. 응. 저거 개선문이. 어? 올리브 열매.
Thank you.